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근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같이 얘기해 볼 그런 테마가 바로 뭔가 하면 좀 거창합니다. 거의 긴급 공지라고 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뭐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긴급 공지를 할 것이냐? 2014학년도 수능 최저학력에 관련된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 변화를. 언제?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5월 29일에 5월 29일에 바로 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월 29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말이야.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 인터넷 뉴스라든가 신문 뉴스 또는 뭐야,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 또는 학원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들었을 사람도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2014학년도 입시 예정안이 아주 크게 변경이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시를 하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수능까지, 입시까지 사실 몇 달이 안 남았어요, 몇 달이. 그죠? 자, 그런데 그 짧은 입시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나고, 또 학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요 대학,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32개 대학이 나대요. 자, 이러한 대학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대교협 발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대교협에서 뭘 했느냐?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대교협이 2014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죠?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 자체를 갖다가 완화하거나 또는 뭐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교들이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주요 대학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건국대, 그 다음에 지방의 명문대인 경북대, 그 다음에 경인교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자, 이런 학교들이 총 32개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대학에서 왜? 도대체 왜? 갑자기 잘 진행되고 있는 이 입시에서 갑자기 최저학력 기준을 왜 낮췄냔 말이야. 그죠? 자,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B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AB형이. 자, 그래서 수준별 수능 시행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뭐하고 뭐하고? 그렇죠. 이 A형하고, 그죠? 자, 이 B형하고, 이 선택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이 응시자 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응시자 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자, 인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도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뭐가 상위 등급에 관련된 달성이 어떻다?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서울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이 수능 AB형을 한번 좀 보류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교협에. 그 다음에 교과부에. 자,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관련된 데이터가 단군 일에 어떠한 데이터도 없더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추이를 갖다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문제가 됐던 게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응시자 수에 대한 감소로서 제대로 된 상위 등급 자체를 획득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고, 예측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 더 문제가 바로 뭔가 하면 이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자, 탐구가 작년도까지는 세 과목이었어요, 총. 그죠? 자, 그런데 올해 최대 몇 과목? 자, 두 과목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자, 일반적으로 작년도까지 세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력으로 하는 과목은 두 과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과목은 어떻게 됐어? 흔히 말하는 서로서로 깔아줬지. 그런데 올해 두 과목은 어떤 문제가 생겨? 전부 다 주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 주력하는 이 과목이 집중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중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사회탐구 쪽에서 생활과 윤리라든가 또는 뭐야? 이과 쪽에서는 그렇죠. 바로 생물원과 화학원에 상당히 집중화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역시 상위 등급 받기가 또 어떻다? 어렵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뿌리는 바로 뭐다?
A형과 B형. 이 두 가지가 결국 나뉘어지면서 바로 위 등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최저 학력 자체를 갖다가 요한은 그러한 대학들에서 그 범위를 갖다 좀 더 넓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방금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최애 사건 자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최애 사건? 그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래, 입시안을 갖다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이런 모순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수능 최저 학력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32개나 되는 학교들을 갖다 다 일일이 따질 수는 없고, 자,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해서 여러분한테 그 내용 자체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해보고, 자, 지금 이제 보여주는 몇 개 대학들은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얼마 전에 작년도에 이제 공지되었건, 작년도 연말 12월 말에서 올 초에 공지되었던 최저학력 기준 자체를 갖다가 바꾼 학교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교들이 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이 건국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논술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최저학력 기준 자체. 자, 지금부터 살펴보는 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논술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아주 큰 변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논술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우수자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자,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 3개 영역 합이 4등급.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 BAB에서 3개 영역 합이 4등급 또는 100분위 점수가 얼마? 280점 이상이다라고 해서 그 요건을 아주 줬습니다. 명확하게. 그게 바로 뭐다? 우선 선발 요건이었죠. 이 친구들 갖다 우선적으로 뽑아서 경쟁을 시키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2개 2등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 3개 영역 합이 5 또는 자, 100분위 합이 얼마? 270점. 자, 요런 요건 자체를 갖다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인문보다는 자연이 점수가 좀 낮아요. 그죠? 또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ABB에서 과탐까지 포함되어진 두 개 영역 3등급이란 요소 자체를 갖다가 부여했습니다. 자, 그다음 예외적으로 이제 좀 높은 과인 이 수의과 같은 경우에는 자, ABB 이 영역에서 어떻게 돼? 합이 세 개 영역 4 합이 4등급 자체를 갖다가 이제 우선 선발 요건으로, 그죠?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이 5를 갖다가 기존에는 이렇게 줬었습니다. 줬습니다. 자, 그런데 바뀐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볼까요?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BAB 탐구 다 동일합니다. 그죠? 똑같은데, 세 개 합을 갖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줬는가 하면, 자, 이제 아까 4등급에서 등급을 하나 낮췄어요. 몇 등급으로? 5등급으로. 그죠? 5등급으로. 그죠? 100분위 점수를 갖다가 280점 이상이었는데 오히려 275점 이하로 어떻게 돼? 이걸 갖다가 5점 정도 낮췄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등급은 두 개 영역 합이 이제는 몇 등급? 5등급.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개 2등급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3개 영역 합이 5 또는 100분위가 270이었는데 3개 영역 합이 6, 100분위가 얼마? 265점으로 이렇게 5점 정도를 낮추는 이러한 변화를 갖다가 가져왔습니다. 또 자연계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도 2개 영역에서 합이 6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수의과는 이제 변동사항이 없죠. 자, 선생님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 자체를 갖다가 잠깐 한번 선생님이 좀 혹시나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잠깐 해주면, 자, 일단, 선생님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이 건대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보여준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대학이, 자, 지금 보면 이제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지금 최저학력에 관련된 유형 자체가 가장 복합적으로 잘 드러난 학교야. 쉽게 얘기하면 복합적으로 잘 드러났고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자, 일단 첫 번째 잠깐 여기다 이제 메모를 잠깐 할까요? 자, 첫 번째 뭐냐? 세 개 합. 자, 합이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합에 관련된 요건 자체는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하는 세 개를 선택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합이 4가 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1, 1, 2가 나오면 되죠. 당연히 1, 1, 1이 나와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 1, 1. 자, 어떻게든지 이 합 자체를 갖다가 4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뀐 것에서는 합이 얼마? 5로 등급 자체가 하나 더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1, 1, 2였는데 이번에 뭐야? 2, 2, 1 또는 3, 1, 1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범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 자체가 뭔가 하면, 자, 두 번째로, 자, 요 다른 유형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자체는 뭐가 있는가 하면, 2번. 자, 2번에 보면, 이제 백분위가 나와있죠, 백분위. 자, 이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백분위. 자, 이거 자꾸 움직이네. 자, 이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분위 점수는 뭐냐?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백분위에 관련된, 자, 올해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일반적으로 이 백분위에 관련된 부분 자체를 안 하고 등급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가장 일반적으로 뭐야? 2등급 2개 또는 3등급 2개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가장 기본되어진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거 2개. 등급이 몇 개가 필요하냐? 그리고 영역별 개수를 갖다가 따져보는 요러한 요건들이 이제 가장 많은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국대, 이 건국대학교를 본다고 하더라도 합이 있고 백분위가 있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관련된 분석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자, 수정된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일단 세 개의 영역 합이 얼마다? 5다. 그죠?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 275. 그 다음에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 두 개 영역 얼마? 그렇죠. 5등급.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연 1,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영역 합이 얼마? 6. 그죠? 백분위 265. 그 다음에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영역 합이 6으로서 각각 수정돼서 낮춰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합과,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백분위와, 그 다음에 영역별로 개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이 최저학력 기준 자체를 갖다가 대학들이 유한다는 것 갖다가 기억을 하고, 자, 다음으로 이제 고려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인문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BBA 그대로 이제 선택을 하고, 그죠? 자, 합이 4. 자, 요거는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 자, 자연계 의대를 제외하고는, 자, B 또는 과탐 한 과목 1등급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수학 B 1등급에, 그죠? B 1등급에 영어 B 1등급 또는 과탐 두 과목 등급 합 3으로 해서 이제 좀 완화를 시킨 게 보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자, 합 4로 그대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변동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 얘는 일반 전형 중에서 우선 선발에 관련된 요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선발에서 요건들 자체를 보게 되면, 네 개 영역 중에서 두 개, 그죠? 두 개 영역 자체가, 잠깐만, 뭐 지우고 갈까요? 자, 요 두 개 영역 자체가, 2등급 이내였는데, 2등급 이내였는데, 그죠? 자, 그런데 요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보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두 개 영역 2등급 이내인데 자, 여기서 자연계 모집의 경우에 수리비 또는 과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또는이라는 요 부분 자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분위 합 자체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는 2등급에 관련된 요건, 즉 2등급 두 개만 됐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백분위 합이 추가됐다는 얘기는 등급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득이 생겨.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2등급 두 개라고 하면 꼭 그 2등급 두 개가 딱 되어야 돼. 1, 2, 2, 2.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1, 3이 됐는데, 그죠? 1, 3이 됐는데, 자, 잘하는 1, 그 다음에 잘하는 3이면 100분위 등급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간당간당하게 아까 이야기한 2등급 두 개에서는 만족을 못하지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100분위 합으로 따진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분위가 들어가서 합을 갖다가 요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를 갖다가 범위 자체를 갖다가 넓혔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광운대 보겠습니다. 자, 광운대. 자, 입문자에 할 것 없이 일단 우선선발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3개, 그 다음에 일반선발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합 6, 이렇게 해서 이제 입문과 자연에서 최저학력을 요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자, 역시 마찬가지죠. 두 개 영역 각 3등급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 개 영역 합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6개죠. 또는 100분위 합이 얼마? 160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건국대학교를 먼저 보여준 이유를 알겠죠? 자, 처음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개 영역 세 개, 3등급, 그죠? 요 얘기랑, 그죠? 두 개의 합이 6이라는 얘기랑 서로 간에 다르다는 거 알겠고, 그죠? 그 다음에 100분위 합 자체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요건이라는 걸 아니까 사실 이 광운대를 보게 되면 2등급 세계에서 사실 범위를 상당히 많이 넓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선발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 일반선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100분위 합 154, 그죠? 두 개 합 6이라고 해서 각각 관련된 요소 자체가 인문이든 자연이든 그 요소들을 상당히 넓혔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인문이나 영상, 영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개 영역 2등급, 그 다음에 경찰행정이나 경영, 상당히 상위권 학과인데, 두 개 영역 합이 이제 3. 그죠? 자연계 두 개 영역 합이 5. 이렇게 이제 요소 자체를 갖다가 기존에는 뒀었습니다. 자, 근데 바뀌었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2등급 두 개, 2등급 합 3 이렇게 줬던 걸 갖다가 이번에 어떻게 이 두 개의 합 이내, 그죠? 몇 개? 4, 합 4 이내, 그죠? 100분위 178,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선선발 역시 없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합 4 이내, 그 다음에 100분위 합 178. 그러니까 3등급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합 4로 바뀌었고, 그죠? 그 다음에 100분위 합까지 추가됐으니까 역시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개 합이 5라고 해서 이제 옆에 있는 요건 자체는 그대로 가져왔는데 분명히 뭐를 갖다가? 100분위 166 이상이라는 또 다른 요건을 갖다가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느껴야 될 게 바로 뭔가 하면, 자,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100분위가 추가됐으면 뭐가 넓어졌다? 그렇죠.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범위가 넓어진 거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2등급 두 개보다는 합을 갖다가 요구하는 게 더 넓어진 거다. 그죠? 그 다음에 합을 요구한 것보다는 뭘 요구한 게? 100분위 합을 요구한 게 훨씬 더 넓어진 거다. 자,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의 가치 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넓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학별로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나머지 계획들은,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들은 선생님이 첨부한 파일을 통해가지고 꼭 변동사항들을 보고 선생님이 32개 학교 말고 다른 타 학교들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 꼭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준비해서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향후에 어떤 걸 갖다가 준비를 하냐. 그 준비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제 영향력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수험생이나 학교나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왜? 자, 얼마 남지도 않은데 갑자기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가 바꾸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하지만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게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분명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겼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은 그냥 전년도와 거의 별반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예측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 같은 경우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등급에서의 이제 변화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최저학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그 최저학력 요소를 갖다가 낮춰놨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의 그 최저학력을 갖다가 올해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요소적인 부분 자체를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죠? AB형으로 인원수가 분배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과탐에 관련된 인원이 이제 한쪽으로 집중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등급을 따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기준 자체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제시를 했는데 약간 완화시키긴 했는데 지금 더 완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 관련 영향은 크게 이제 작년도와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대학별 고사에 관련된 이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 커졌다는 거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스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수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수시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올해는 사실 얼마 전까지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선생님은 이제 논술을 지도하고 입학 사정 관제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프든 온라인이든 올해는 일단 최저만 맞추면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붙을 가능성 자체는 거의 60, 70% 이상 될 거다. 그러니까 일단 최저를 우선적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뭐가 높다? 그렇죠. 수능에 관련된 의존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대학들이 뭘 했습니까? 방금과 같이 최저학력을 낮췄기 때문에 수능에 관련된 영향은 그만큼 떨어진 거고 방금 본 대학별 고사, 즉 논술이라든가 내신이라든가 입학 사정 관제에 관련된 부분은 그만큼 높아졌음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자, 특히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자체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대학별 고사에 관련된 부분을 뭘로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이 논술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첨부된 파일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논술과 바로 예체능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손을 댔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이제 논술에 관련된 부분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친구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준비를 했더라도 조금 뒤쪽으로 미뤄놨던 친구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이 변화된 입시에 잘 적응하길 선생님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선생님은 어떻게 됩니까? 좀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주 짧은 기간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빠르게 정보를 갖다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정보가 여러분들 합격에 꼭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